오늘은 오늘의 내용은 뭐냐? 오늘의 내용은 화학 반응식과 비교하고 얘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이제 뭐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그럼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화학 반응식이라는 뭐야? 뭐의 반응? 물질의 반응. 물질 반응을 뭘로 나타냈다? 화학식과 뭘로 표현해? 기호로 표현한 거죠. 기호 혹은 구호 표현한 겁니다. 그치? 우리가 이제 결국 화학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화학의 언어라고 했잖아. 말하고 싶은 거. 물질이 뭐 한다? 변화한다. 화학이라는 게 물질의 변화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물질이 이렇게 바뀌었더라. 그때 이제 양, 이거의 양이 얼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 더 생성이 됐다. 둘의 양을 비교를 하고 뭐가 조금 더 많고 뭐가 조금 더 적냐. 이렇게 둘을 반시키면 얼마가 나오냐. 다 이런 얘기밖에 없는 거지. 부피는 얼마고 질량 얼마고 그때 원자량 얼마고 이런 얘기들이 주된 내용이죠. 근데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자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 작성을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고 수소가 얼마가 있었느냐 뭐 예를 들어 20ml가 있었어. 수소가 20ml가 있었고 뭐 산소가 10ml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뭐 물을 합성을 했다고 쳐봐요. 물을 합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쳐봐요. 예시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느냐 라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로 할 일은 뭐야? 1번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야? 뭐랑 뭐가 반응해서 뭘 만들었느냐를 구분을 해줘야 되지. 그치? 그걸 우리 뭐라고 해?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 해줘라? 뭐 해줘라? 구분을 해줘라 라는 거죠. 반응과 생성물을 먼저 구분해줘라. 그럼 여기서 보자. 자, 반응물은 뭐예요? 반응물은 뭐야? 화학물. 반응하는 거 누구랑 누가 반응해요? 수소랑 산소. 그치, 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물질, 생성물은 뭐야? 뭐가 생성됐어요? 그치, 물을 합성했다니까 생성물은 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별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뭘 해줘야 돼? 이러한 물질들을 그냥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외국 가서도 써야 되고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우리가 화학을 배운 사람들로서 뭘 해줘야 된다? 공통된 약속을 수행해줘야지. 그럼 그게 뭐예요? 뭘로? 그치. 기본적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주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수소는 뭘로?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해줘야 되지. 근데 수소는 기체잖아.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 상태로 표현을 해주면 돼. H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소 기체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산소는 뭘로? O2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생성이 되었다? 물이 생성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뭘 적어주고, 그치, 이쪽은 반응물을 적어주고, 오른쪽은 뭘 적어줘라? 그치, 생성물을 적어줘라. 수학에서 드모 표시가 아니죠. 이건 변화. 짜잔, 뿅,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거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여기다 등호 쓰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건 진짜 정신 놓은 거예요. 그럼 큰일 나요. 등호는 양쪽이 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양쪽이 같을 수가 없어. 알겠죠? 항상 화살표. 여기 주의를 해줘야 돼.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등호는, 이거는. 깜짝 놀랐어.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는 뭐야? 얘네들이 뭐 한다? 반응하더라라는 의미죠. 그쵸? 그냥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아, 완성됐네. 끝! 이거죠? 끝이죠? 다 했잖아. 다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그치. 세 번째로, 계수 맞추기를 해줘요. 계수 맞추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계수 맞추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수를 보통 맞춰줍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 미정계수법을 쓰죠. 어떻게 해야죠? 부호를 써, 미지수를 써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해줘요? 여기 이제 H 플러스 O2, 그 다음에 H2O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뭘 써줘? small a, small b, small c 이렇게 해주는 거지.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럽니까?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여기서 H2, H2니까 A는 뭐랑 같다? C랑 같다.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E 있죠? 그러니까 E, B는 뭐랑 같다? B가 두 개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C랑 같더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연립해주면 서프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E, B가 되는 거구나. 1 대 2로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숫자 하나를 넣어줘. 예를 들어 A에다가 1 넣어주면 B는 얼마야? 0.5 되니까 안 되지. 절대적으로 반드시 계수는 뭐여야 돼? 그치. 정수도 아니고 이건 자연수여야 돼. 음의 정수가 있으면 안 돼. 양의 정수. 여기는 반드시 양의 정수로. 음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건 반드시 자연수로. 물론 0 들어가면 안 되지. 0 들어가면 안 되죠. 자연수에는 0도 포함돼. 안 된다고? 진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돼서 양의 정수와 0을 합한 게 자연수 아니야? 아니에요? 나 잘못 기억하고 있나 보네. 미안해. 너무 배운 초딩 때 하는 거잖아. 까먹었어. 그럴 수 있지 뭐. 그대가 조금 더 일찍 배웠잖아요. 나보다는 망각의 시간 짧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러면 어쨌든 자연수로 표현을 해줘라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A는 얼마 넣어주면? E 넣어주면 B는 얼마 되고? 1 되고 C는 2 되겠다.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는 2, 여기는 1, 여기는 2. 2 대 1 대 2로 가능한구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끝이죠? 끝! 다 됐네. 왜? 그거 안 썼는데. 그거가 뭔데? 그치? 네 번째 뭐 해줘야 돼? 4번 뭐 해준다? 상태 표시를 해준다. 기존에는 상태 표시가 필요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뭐를 배우면서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지. 왜? 기체, 액체, 고체가 다 다르니까. 부피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지. 압력 조건, 온도 조건, 그 다음 다른 조건들 다 맞춰줘야 되니까 상태를 표시해주는데, 상태 표시는 어떤 기호들이 있어요? S 이건 뭐예요? 솔리드, 고체죠. L 리퀴드, 액체죠. G 가스, 가스.
그다음 또 하나 AQ 엄밀히 따지면 상태는 아니야. 단지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수용 얘기다. 혼합물의 상태를 우리 얘기해. 아쿠아리 솔루션 아쿠아리스 포지션 물 속에 위치해 있더라. 물 속에 위치해 있더라 뭐예요? 수용 얘기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써준다면 자 조건을 한번 맞춰야 되니까 이때의 조건을 얼마로 한번 해줘볼까요? 이때의 조건 얼마로 적어놓겠어요? 25도씨 일기압으로 적어볼게요. 왜 앞에 25도냐? 0도씨가 아니라 0도씨면 물이 얼음돼버릴 거니까 애매하거든. 됐죠? 그럼 이 조건으로 맞춰주고 써준다면 자 이게 이제 평균 3온이잖아요? 여기서 수소는 어떤 상태? 그렇죠, 기체. 그러니까 EH2 해주고 얘는 무슨 상태다? 기체다. 그 다음에 뭐 산소 O2 얼마예요? 아니 얼마가 아니라 기체죠? 얼마가 아니라 그 다음 EH2O 이때 얘는 무슨 상태다? 액체 상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거보다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방법이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러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봐줘야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를 좀 담고 있어요. 그치? 약간 20ml, 10ml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가다 보면은 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책에 있는 걸로 해봅시다. 자 뭐 있어요? 뭐랑 뭐가? CH4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죠? 메테인의 연소 반응. 메테인을 연소시킵니다. 메테인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의 메테인을 뭐랑 산소랑 연소를 시켜요. 그럼 뭐가 생성돼? 뭐가 생성됩니까? 이산화탄소와 뭐 생성돼요? 뭐 생성? 물 생성되죠? 자, 물 그냥 귀찮으니까 계속 다 미리 써줄게요. 얼마입니까? 여기는 1 플러스 3이니까 여기 2 그렇지? 자 이게 화학 반응식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 앞에 나와 있는 숫자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뭘 알 수 있다? 우리가 계수를 알 수 있다. 계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1대 2대 1대 2다. 만약에 이 반응이 일어난다면 기체의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이 일어날수록 반응과 생성물에서 부피 비를 비교해보자면 부피가 점점 늘어나겠어 줄어들겠어 그대로 있겠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건 낚이면 안 된다고. 알겠죠? 계수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계수가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분자의 수로 봅시다. 분자. 분자의 수. 그럼 여기는 몇? 분자 한 개 반응하죠? 그치? 여기는 두 개 반응하지. 여기는 한 개 반응하지. 여기다는 두 개 반응해. 여기다 각각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해준다면 여기다 각각 아보가드로의 수 곱해주면 여기 얼마야? NAG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해준다면 응? 맞다 1 곱하기 NA잖아 다 똑같이 곱해줘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NAG 그쵸? 여기는 1 곱하기 NAG 그치? 여기는 2 곱하기 NA가 되죠 그쵸?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1몰, 2몰, 1몰, 2몰이지. 그럼 이거는 뭐도 똑같다? 몰수도 똑같다 라는 거죠. 몰수도 똑같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무슨 상태였다면? 기체였다면? 기체였다면 과연 어땠을까? 자 만약에 이 몰수가 요 기준인데
요 기준인데 입대의 조건이 만약에 0도씨 일기압 조건 하에서 0도씨 일기압 조건 하에서 얘들의 부피를 한번 구해본다면 얼마가 되겠어? 기체로 가정했을 때 물을 만약에 기체로 가정을 한다면 여기는 1몰이니까 몇 리터가 되는 거야? 22.4리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44.8리터가 되는 거고 여기는 22.4리터 여기는 44.8리터 즉 뭐도 0도씨 일기압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뭐 부피에 대한 값도 어떻게 되더라? 똑같이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야지. 어떤 체크? 자, 이 조건에서 지금 다 비율이 다 똑같이 나타난 거잖아. 뭐랑 뭐? 개수비가 뭐랑 같고? 그렇지, 분자 수비와 같고. 분자 수비는 또 뭐랑 같다? 그렇지, 몰 수비와 같고. 자, 이것도 뭐랑 같다? 기체의 부피 B와 같아지더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네들의 원자의 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 얘네들의 원자의 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걸 그려본다면 귀찮지만 한번 그려본다면 C원자 하나에 H가 몇 개 붙어있어요? 네. 하나, 둘, 셋, 저기 이렇게 하나 붙어있죠? 네 개.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있고 여기 O2니까 O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내가 보기에 이쁜 색으로 한번 해보겠어. O가 몇 개 있어? 2O2니까 이렇게 있죠. 그치? 여기는 CO2. 그럼 저기 C 하나 C 하나에 뭐 붙어있어요? O 하나 그리고 O 하나 이런 식으로 붙어있죠. 여기는 H2O니까 중심원자에 O 중심원자에 O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각각 뭐가 붙어있더라? 이쪽으로 H 하나 이쪽으로 H 하나 이쪽으로 H 하나 이쪽으로 H 하나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립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반응물의 총질량이나 생성물의 총질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 그럴 때 자, 질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질량은 어찌 될 것인가? 여기 질량이 얼마야? 1몰 있으니까 몇 그램? 16g이 되겠지. 1몰이 있으니까. 여기는 몇 그램이에요? 64g이 되겠지. O2가 32인데 2몰 있잖아. 여기는 CO2 1몰이니까 44g. 여기는 얼마예요? 18이니까 36g이 되지. 그쵸? 더해주면 얼마? 80. 더해주면 얼마? 80. 근데 16대 64대 44대 36이야.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아? 그치. 질량비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4로 쪼개면 되지. 얼마예요? 4대. 88이 64니까 16대. 그 다음에 11대. 94, 36이니까 9.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합해서 20, 합해서 20. 됐죠? 질량비도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총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겠다.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규칙들이 있어. 여러 법칙들. 일단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기체들 반응하는 건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할 거고 얘가 기체라면 그 다음에 일정 성분 법칙 성립할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 성립하겠지. 그리고 중3 때 디기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녹아있더라. 그러니까 화학 반응
시간식을 통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 수 있더라라는 건데, 우리가 몰수를 알 때야 원자량 구해가지고 질량비를 뽑아낼 수 있지만, 내가 원자량 모르면 질량 절대 구할 수 없지. 화학 관식만 가지고는.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뭐가? 화학 반식이. 끝! 간단하죠? 연계수가 됐을 거니까 연습 몇 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조금 양적 관계를 좀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식들이 있잖아. 탄화수의 완전 연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거는 뭐 해서? 네. 뭐 두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냐고요? 네. 아시겠냐고요?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이것도 할게요. 네, 그 다음 할 건 뭐야? 그럼 실제로 이제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봐야죠. 양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한번 볼 텐데. 빠르게 지우고 갑시다. 깔끔한 게 좋아서 천천히 지우긴 하는데. 깔끔한 게 천천히 좋아서 빨리 알았어야지. 그 다음 제목 뭐예요? 화학반응의 양적관계죠. 화학반응의 양적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물질들 간의 이런 양적관계를 이제 구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뭐예요? 몰과 질량의 관계.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4g의 메테인. 자, 뭐 나와 있습니까? 4.0g의 뭐가? 메테인이 뭐 한다? 완전 연소될 때. 그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생성되는 뭐의 질량? 이산화탄소. 그렇지,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라. 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g의 메테인 완전 연소니까 일단 뭐부터?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해줄까? 화학관식도 만들어줘야지. 그쵸? 자, 메테인 연소됩니다. 그럼 CH4? 네, 기체겠지. 그쵸? 기체이고, 그 다음에 뭐랑 반응해? 물이랑 반응해? 물이랑 산소랑? 연소되려면 산소랑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는 뭐 얼마 있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얼마? EO2죠. EO2잖아. 왜 EO2예요? 뭐 때문에? m+4n 해줘야지. 계수. 완전 연소식에서. 일단 쓰고 합시다. 여기는 CO2. 기체. 상훈이가 아마 모르는 걸로 나왔을 것이다. 뭐 액체는 기체. 뭐 액체라고 칩시다, 그냥. 액체라고 사용합시다. 책에도 액체라고 나와있네요. 자, 됐죠? 우리가 이 식은 어떻게 뽑아내는 거야? 이 식 어떻게 뽑아내요? HN 플러스 얼마? M 플러스 4분의 N. 응? O2 MCO2 플러스 2분의 N H2O. 이거 있잖아. 탄소의 완전 연소식. 요거 가지고 뽑아내주셔야죠. 님? 이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이제 했어. 그럼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야? 몰수비를 일단 구해줘야지. 몰수비. 몇 대? 1대 2대 1대 2잖아. 1, 2, 1, 2입니다. 아, 그러면 1, 2, 1, 2, 2으로. 그러면, 자,
얘가 1몰 했을 때 몇 그램이야? 1몰 했을 때 몇 그램? 그렇지, 16g이지. 1몰 했을 때 16g이야. 근데 지금 여기는 4g이니까 몇 몰 있겠다? 몇 몰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4분의 1몰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맞는 CO2는 몇 몰이 되겠어? 1대 1이니까 여기도 4분의 1몰이 되겠지. 그쵸?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해 봤잖아.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자, CO2의 질량, CO2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질량 어떻게 구해요? 몰수 곱하기 뭐해줘? 화학식량해줘. 이거잖아. 몰수 얼마야? 4분의 1이고 화학식량 얼마예요? 44지.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11g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매우 간단하죠? 매우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 어떤 거 나와 있어요? 그치, 몰과 몰과 부피 관계. 자, 몰과 부피 관계를 본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뭐야? 질소 기체 1.5몰. 자, 질소 기체 몇 몰 있어? 1.5몰이 있습니다. 에다가 뭐를? 충분한 수소기체. 이거를 뭐와? 충분한 수소기체. 충분한 수소기체. 여기서 충분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반응 떨어질까? 얘는 넉넉하다. 그럼 여기서 질소기체 1.5몰이 뭐다? 얘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는 거지. 얘가 다 떨어지면 반응 끝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에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뭐예요? 부피죠, 부피. 부피인데 이때 조건이 뭐예요? 0도씨 1기압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줘야 돼, 먼저? 그렇지, 화학방식 써주면 N2 기체 플러스 3H2 기체 뭐예요? ENH3 기체 이렇게 나오죠. 계수는 뭐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NH3 해주고 미정계수 그걸 맞춰주면 되잖아. 설마 이런 걸 계수를 맞추고 않겠지? 네? 설마 이런 거를 계수를 맞추고 있진 않겠죠? 뭐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는 굳이 여기다 A, B, C 넣을 필요 없잖아. 미정계수법까지 필요해요? 안 써봤는데. 그쵸. 바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질소 기체 1.5몰일 때 수소는 충분하니까 둘의 관계를 보면 되지. 얘가 얼마? 1대 2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1.5몰 있으면 얘는 몇 몰 있겠다? 그치, 3몰 있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돼? 자, 1몰의 부피가 얼마예요? 1몰의 부피는 22.4리터다. 그럼 얘의 부피를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 22.4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몰수 곱해주면 되잖아. 몰수 몇 몰이야? 3몰이죠. 얼마 나온다? 67.2리터 나온다. 암모니아의 부피는 67.2리터구나 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질량과 부피. 그치, 질량과 부피 관계죠. 질량과 부피 관계인데,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프로페인 5.5g. 자, 프로페인
카페인 얼마 있어? 5.5g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 이거를 완전 연소 시킬 때 이거를 완전 연소 시켜요. 그러면 이때 이산화탄소의 부피죠. 이산화탄소 부피. 근데 조건이 뭐야? 몇 영도씨 1기압에서 구해줘라 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화학방에 써보면은 프로페인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 C3HA 이거죠. 프로페인 이거잖아요. 자, 기체고 O2 얼마 들어갑니까? O2죠? 그치? 아, M 플러스 4분의 N 해주면 되잖아. 3 플러스 2니까 5죠? 그 다음에 MCO2 3CO2 플러스 4 내가 왜 지웠는지 지워할게. 상태를 안 써서 그 다음에 3CO2 플러스 4H2O 이건 아마 솔직히 0도씨면 둘 중에 뭘까? 둘 중에 뭘까? 그냥 기체, 액체인 척 합시다. 여기서 뭐로 나왔어? 액체로 나와있네요. 액체, 액체. 0도씨이지만 액체인 거야. 알겠죠? 뭐 말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0도씨면 물이 얼겠지. 얼으면 그냥 물로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자, 일단 계수가 어떻게 돼? 1대 이산화탄소니까 1대 3이지. 근데 프로페인이 얼마야? 자, 5.5g이야. 근데 얘가 1몰 있으면 몇 g이야? 어떻게 구해줘?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해, 몰수는? 몰수는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 분해. 질량을 구하잖아요. 그럼 프로페인 화학식량이 얼마인데? 그치. 그럼 얼마야? 44분의 5.5라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거야? 11로 약분하면 4분의 0.5가 되겠지. 4분의 0.5잖아. 11로 약분하면 위아래를. 왜 그래? 응? 왜 그럽니까? 그럼 얼마예요? 0.125 되겠지. 0.125. 왜냐면 8분의 1이니까. 0.125 되겠죠? 0.125입니다. 아, 그러면 얘가 몇 몰이구나? 몇 몰이구나? 0.125 몰이구나.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생성되겠느냐? 라는 건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돼. 이렇게 풀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 봐봐요. 다른 방식의 풀이를 보여줄게. 어떻게 푸냐면 얘가 C3H8이지. 그러면 44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건 얼마지? 36. 36이죠. 그럼 5.5 중에는 얼마 차지해야 되냐 이렇게 풀어줘도 되겠지. 그러면 찍찍 하면 얼마 나와? 여기는 4 나오고 여기는 아까 0.5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얼마예요? 9,36, 9,545. 아, 4.5g이 뭐의 질량이겠구나. 탄소의 질량이겠구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봐봐요. 탄소. 그러니까, 44 중에서 탄소가 찾은 게 얼마야? 12. 12지. 그쵸. 그러면, 얼마일까? 4.5라면. 여기는 얼마일까? 라는 걸로 가도 되겠지. 그러니까 44 중에 10을 찾아온다면 이산화탄소 얼마 중에서 4.5를 찾아할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 3, 11이지.
그쵸? 그러면 3x는 4.5 곱하기 11 이렇게 됐는데 3, 3 하면 1.5지. x는 얼마가 됐다? x는 얼마가 됐다? 16.5 그램이 됐다라는 거지. 16.5 그램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는 건데, 생각해, 부피를 구하는 거네. 거기서 이제 했네요. 아까 하던 대로 할 걸. 0.125죠. 에이씨. 텄네, 텄어. 여기 얼마야? 0.125면 여기 0.375겠지. 됐죠? 어. 이게 몰수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해줄 거. 22.4 곱하기 0.375 해주면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오네. 부피. 난 질량자라는데 생각해보고 부피였네요. 저 질량 거 할 때 탄소 12에다 3 곱해도 돼요? 여기요? 네. 3? 네. 여기 3 있었잖아. 안 곱해도 돼요. 어. 앞에 계속 이상한데 상관없나? 아 이거? 어 이건 곱해줘야죠. 아 이건 곱해줘야지. 이건 곱해주셔야죠. 아 이거? 그러네? 허, 똑똑한데? 똑똑하네. 그래요. 그러면 아이씨 아까 어디가 됐어? 0.15였죠? 아 여기? 이거?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질량. 여기서 4.5이면 전체 중에서 4.5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3 안 곱해줘도 되지. 3.5가 그대로 1로 넘어온 거야. 3.5가 통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3.5가 C죠. 아니, 4.5가 그대로 넘어왔죠. 아, C의 질량이니까. 어차피 여기서 차지하는 건 여긴 C는 여기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4.5g만 차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여기 4.5면 여기 4.5겠지. 탄소의 질량. 알겠어요? 이제 이거를 꼭 해주면 돼요. 아! 2, 2, 4, 3, 7, 5 해주면 5, 4, 20, 5, 20, 5, 20, 1, 1, 7, 4, 28, 7, 2, 14, 16, 7, 2, 14, 15, 4, 3, 12, 3, 2, 6, 7에 3, 2, 6 해주면 0, 0, 6, 2, 8, 9, 5, 7, 1에 2니까 4, 7에 8. 그러니까 얼마 줬나? 8.4 뭔가 8.4, 8.5 9, 0이구나 4 8.4 8.4리터 정도 나오겠네. 됐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됐나요? 아, 더럽습니다. 식이 되게 깔끔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또 있나? 하나만 해볼까요? 뭐 재밌어 보이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몇 번 해볼까? 많이 풀어보는 게 숙제가 줄겠지? 그렇죠. 그만 들어갑시다. 뭐? 뭐라고? 전부 다 하자고? 어떤 거 해볼까요? 골라봐. 마음에 드는 거 찍어봅시다. 왠지 아 예, 그러십시오. 고난도가 쉬운데? 8번 하세요, 8번. 25페이지 8번. 자, 지금 이거는 어떤 문제예요? 일단 문제 좀 쓰고 문제 한번 적어봅시다. 25페이지 페이지 25에 8번 있죠? 그림은 탄화수소 C3H4입니다. C3H4. 자,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데 연기에 C3H4 얼마 있어요? 40g 들어있습니다. 40g 들어있고 그 다음 O2가 얼마 들어있어? X g 들어있어요. 너무 좁다. 조금만 늘리자. 너무 좁네요. 됐죠?
다음에 전 에이씨 자 전체의 몰수는 얼마죠? 전체 몰수가 6몰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연소 전이죠. 그다음 연소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는 CO2가 얼마? Y그램 Y그램 아 이런 치가 똑같이 보이네. H2O H2O 얼마예요? 아 H2O랑 O2가 남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몰수는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Z분의 X-Y는 얼마냐?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어?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어? 일단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화학반에 써줘야지. 써봅시다. 자, C3H4 어? 이거 있죠? 여기는 빛이 플러스 얼마? O2 얼마가 남습니까? 3 플러스 1이니까 4, 5, 2 가능했죠. 기체. 그 다음에 쭉 가보면 이제 어떻게 돼? 얼마? 3, C, O, 2. 그 다음에 얼마예요? H2 얼마입니까? 2, H2, O. 이때 H는 무슨 상태? H는 무슨 상태? 는?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안 나와있네요. 이따가 왜 나왔지? 기체라고 합시다. 기체겠지. 설마 액체이진 않겠죠. 따로 표시가 안 된 것보다는 그냥 기체로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줄 거 40g이잖아. 얘의 분자량 얼마야 됩니까? 36에 40이지. 그럼 40g 있다는 얘기는 몇 몰 있다는 얘기야? 얘 1몰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전체 몰수 6몰이잖아. 얘는 얼마 있다? 얼마 있어요? 5몰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반응을 시켜주는 거야. 1에 5 있으니까 반응을 한번 시켜보자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반응이 됐냐 쫙 써보면 얘는 얼마 반응하고? 1몰 반응하겠지. 그럴 때 얼마 반응해요? 3몰 반응하죠. 얼마 남아? 1몰 남겠지. 1대 4로 반응하니까 여기 얼마 생성되고 3몰 생성되고 여기 얼마 생성되겠다? 2몰이 생성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3, 2니까 전체 몰수는 얼마가 되고 6몰이죠. 6몰 전체 몰수 6몰이 되더라 라는 거고 자 CO2가 Y그램인데 CO2가 Y그램이죠. Y그램이니까 CO2 얼마? 3 CO2니까 몇 그램 되겠어요? 이게 얼마야? 44 곱하기 3 해주면 되잖아. 얼마 나와요? 132g 되겠다. 여기는 얼마다? 132g이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X5인데 5는 얼마예요? 5개 있잖아. 그럼 32 곱하기 5니까 얼마가 됩니까? 520에 535 160g이 되겠네요. 됐지? 그러면 이제 구해주면 X는 얼마고? 어떻게 될까? X는 160이고 132에서 Z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160에서 132 빼주면 얼마야? 28 나누기 6이니까 3분의 14면 되겠다라는 거지. 3분의 14가 있나요? 3번이 있네요.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풀어보세요.